마치 그 지구의 태동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창세기 때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그동안에 봤던 이탈리아에서의 느낌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벼랑을 타고 가고 계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했던 제국. 이게 로마구나. 그래서 로마는 저의 오랜 로망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의 끝과 시작이었던 로마.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들이 만든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까지도 로마의 것이었던 시대.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은 무척 가슴 설레는 여행입니다. 하늘길로 꼬박 12시간을 날면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반도에 닿습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수도에 불과하지만 서양 역사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한때는 모두가 이 도시에 살고 싶어 했고 기꺼이 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여행의 로망이 됐죠. 도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박물관인데요.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로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 로마를 못 와봤었어요. 그래서 밀린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로마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었고, 사실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 로마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로 들어왔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길로 대표되는 개방성과 이민족에 대한 포용성. 노예도 왕이 될 수 있었고 누구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로마. 그 힘을 바탕으로 사상 유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막 땀 흘리면서 기다려서 들어왔는데 2000년을 콜로세움이 저를 기다려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로마의 위정자들은 자극적인 오락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사려고 했죠. 이곳에선 연일 피비린내 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유흥을 즐겼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죠. 사람들한테 유흥과 먹을거리를 주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글래디에이터들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검투 경기가 이 장소에서 많이 행해졌었는데, 콜로세움은 원래 연극과 음악, 스포츠 경기가 열리던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과 3천 명의 배우가 설 수 있는 무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었죠. 이름난 유적지가 아닌 평범한 거리에서도 오래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 인형들이 머리만 있어.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은 인형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고장난 인형들을 고치는 곳입니다. 부정노. 고젠 스타 파첸도. 리파라시오네. 아하. 에디. Questo? Questo falso. 아. Lo sto apprendendo e rifacendo uguale. 아하. Penso 150. 오, 150년이랍니다. 아, per noi è normale. 이곳에 오는 골동품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맡긴 것들입니다. 로마에선 집집마다 100년, 200년 된 물건 하나쯤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들만 모여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Allora, le bambole antiche sono composte in carta pressata, legno e porcellana. La parte di porcellana, che è la testa, è l'unica parte che si può rompere. Sono tutte teste di 120-130 anni. Poi quel tipo lì hanno smesso. 인형 보건은 그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유서 깊은 장인 가문에게만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My father, my father Mario, my mother Jelsi. And this is the last thing, and this is the last flag. Gift at my family. Bravo! Ah, guarda qua. Italiane, guarda, allora, vediamo, abbiamo italiano. Questi qua che sono del... inizio 800, quindi questi hanno questo, questo, questo 200 anni. Wow! 그냥 200년이 기본이네요. No, 200 anni è poco. No, no. Noi viviamo in mezzo a una città che c'ha cose da riparare di 1000, 2000. Per noi 200, 300 anni. 이들에겐 역사적인 유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익숙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에서 차로 7시간을 달려 이탈리아 북부로 향합니다. 알프스 산맥에 속하는 돌로미티 상군이 있는 곳이죠. 천국의 풍경을 보여주지만 지형이 워낙 험해 오르기 쉽지 않은 산인데요. 그래서 돌로미티는 악마가 사랑한 천국으로 굴립니다.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풍경. 와, 진짜 올라오는 내내 와와 소리가 한 10번은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까지는 제가 좀 보아오지 못했었던 그러한 좀 풍경이라고나 할까요? 컴퓨터의 배경화면에나 보았던 그림 같은 풍경들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돌로미트의 험준한 대암벽은 라인홀트 메스너와 같은 세계적인 산악인들을 배출한 요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게다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품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지도에서 봤을 땐 그저 한적한 산골 마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오르티세이라는 이 마을은요, 인구가 채 5천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렇게 풍요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20세기 초에 철도가 연결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와 왕래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렇게 트레킹으로 워낙 유명하고요. 트레킹 시즌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꽤 붐비는데요. 보자마자 아이스크림을 권하는데요.
So today it was a surprise for her. 친구들은 왜 예비 신부에게 아이스크림 가판을 열어주었을까요? One more? One more? One more? Yes, let's try it. You know this? Okay. Because I'm getting married September. And I need some money for my dress. And have a nice holiday. 아이스크림을 팔아 드레스 비용을 마련한다니 기꺼이 마음을 보태야죠. 해발 1236m에 자리 잡은 오리티세이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큰 마을입니다. 돌로미티를 여행할 때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죠. 어, 저 뭐죠? 대박. 길을 걷다 신기한 동물을 만났습니다. 작은 낙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뭐죠? 나 처음 보는 건데? 알파카랍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입니다. 오르티세이에서는 매년 5월과 7월 그리고 9월과 10월의 금요일에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데요. 농부들이 직접 만들고 수확한 농산물을 파는 장터입니다. What is this? Salami. Sí, sí. Anche salami. Salami? Sí. Schwein und maiale manzo. 훈제를 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전통 소세지죠. 매콤한 살라미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한국인이라 그런지 확실히 very good. A good. Very good. 시끌벅적한 모습은 우리네 오일장과 그리 다르지 않네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여요. 통열어 보이면서도 여유롭게 즐기는 이거 정말 배우고 싶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돌로미티는 이탈리아의 오지 중의 오지,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몇 개의 보물이를 넘어야 학교 하나, 교회 하나가 있는 작은 마을을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1915년 철도가 연결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오르티세이는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변모했습니다. 하이! 하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Christina! I'm what? One. Okay, Christina. Okay. Okay, let's go. Oh. 크리스티나 씨는 이곳 돌로미티의 토박입니다. He's a part of the Dolomites, and we are here in South Strom, and so we speak German, Italian, and also Latin. Latin is our own language. It's a very old language. It's about 2,000 years old. And now I tell you something Latin. Can I tell you something Latin? Yeah. Yeah? Ci vil xais tlo. Ci vil xais bai tlo da naus, dal Korea, naus son tlo tla ta kutaina, dna shta vila vale, dal adi. Yeah, that's sure. It's just 45,000 people speaking Latin. And they are all around the Sella. Sella is the huge mountain. So they are part of Italy, but we have our own culture, our own tradition, and we speak Latin here. 고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라딘족이었지만 정부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한 발 다가가면 나갈수록 이 친구도 저한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돌로미티는 자연이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여길 넘어오는 군대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게 지금 해발 다 3,000m가 넘는 고봉들인데 알프스는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데리고 그것도 37마리나 되는 코끼리를 데리고 이 산맥을 넘으려고 했었던 한니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허를 찔렀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때 한니발한테 완벽하게 졌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혹한의 겨울에 이토록 험한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을까? 알프스를 다 넘어오자 병력의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니발은 로마로 향하는 진격을 멈추지 않았죠. 유럽인들이 천상의 트레일이라 부르는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독특하고 극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